큐브가이님의 사연입니다. 화마 속의 몸. 안녕하세요, 큐브가이입니다. 현재 저는 사진사 일을 그만두고 4개월 전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가게를 차리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건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 가게의 주변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내고 있을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가게 오픈을 하고 이것저것 이벤트도 많이 하고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힘을 쓰다 보니 정말 지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여친과 통화 후에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요. TV에선 재밌는 걸 하지 않아 채널을 돌리던 도중 지역 뉴스 채널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화재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고 TV 속 불탄 건물의 모습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이민 오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곳 근처에서 자주 불이 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곳 근처라고는 하지만 정말 조금 멀리 떨어진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아, 이거 어떤 미친놈이 방화사건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며 혹시라도 일어날 화재사건에 대비하며 정말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가스밸브를 항상 끄고 지냈죠. 그리고 소화기도 집안에 4개나 사두었고 1층인 가게엔 소화기를 6개나 두었습니다. 천정에는 스프링쿨러도 설치했고요.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다음날 예정대로 주변 이웃들과 근처 가게 사장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동네를 시작으로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고요.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아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경찰도 그렇고 소방관들도 그렇고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방화를 저지른 범죄라면 그 흔적이 남았을 텐데 그러한 흔적도 없고 또 가스 폭발 사고라고 하기엔 불탄 건물 주변의 건물들이 너무나도 멀쩡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두 달 전 또다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장사가 잘 되어 굉장히 바빴던 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저녁이고 나발이고 그날은 그냥 누워서 잠이 들었죠. 한참을 잘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시끌시끌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욕을 하며 시간을 보았는데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정말 아수라장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 건물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애견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큰 불이 난 것입니다. 이미 구급차와 소방차가 와서 동물들을 구출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재 진압을 열심히 하는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커질 대로 커진 불은 쉬 꺼지질 않더군요. 저는 멍하니 불타는 건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보았습니다. 매섭게 불타고 있는 건물의 화마 속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소방관에게 저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려는 찰나 뭔가 이상해서 다시 자세히 보았는데 그 화마 속의 사람에겐 머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영화 고스트라이더의 주인공처럼 몸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자 불길이 약해지고 화재는 진압되어 갔습니다. 저는 아까 본 그것을 계속 잘못 봤을 거라는 단어를 입으로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햄버거집 사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친놈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곤 며칠 뒤 햄버거집 사장님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저희 가게에 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선 전문적인 퇴마사나 영매사는 아니시지만 귀신의 종류와 퇴치법을 그 어느 퇴마사보다 잘 안다고 하시는 할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딱 보아도 진짜 깡마르고 허름한 차림에 그냥 그런 소개 없이 길거리에서 보았다면 누가 봐도 노숙자 같은 그런 몰골이셨습니다. 근데 저를 보시고는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셨고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해드리자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 정말 냉정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불에 타 죽은 원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루아꼽이라고 부른답니다. 불이란 단어의 루아와 시체라고 하는 단어의 꼽이 합쳐져 루아꼽이라고 불리우는 이 귀신은 굉장히 보기 드문 귀신이라고 하네요. 또 이 귀신은 물귀신보다 더 독하다고 합니다. 물귀신은 한정된 자리에만 있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자가 가지만 않으면 살 수 있지만 이 불에 타 죽은 원귀는 직접 이곳저곳 이동을 하며 불을 지른다고 하네요. 그 뒤로 할아버지께선 제사를 도와달라고 하셨고 저와 버거집 사장님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선 한 손엔 종, 다른 한 손에 향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불에 탄 애견샵 앞에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시며 종과 향을 털듯 흔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 귀신이 들러붙지 말라는 의미로 다 타고 남은 향의 재를 제 얼굴에 바르시더니 나머지 남은 재를 물에 타 저에게 주시곤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저 또한 지금까지 이곳에서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